2022년 8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 창조주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를 다진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요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종교를 믿고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런 종교를 믿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런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네팔에 가면은 8000m가 넘는 산이 몇 개나 있습니다. 네팔이 아주 유명한 이유가 이 에베레스트 산 때문에. 그런데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신이 몇 개라고요? 3억 3천만 개.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요. 네팔을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나라라고.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신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신들 중에 이런 신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일까요? 발의신, 신발신이요. 신발신. 이 사람들은 발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무좀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고 상상을 하니까 하나님은 발처럼 생겼을 거야.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모세의 형 아론이 밑에 있었거든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니들 금덩어리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니까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아론이 지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거야 하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매우 싫어합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세가 기도를 해서 뜻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있죠. 그 중에 첫째, 둘째 계명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밑에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계명.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 대충 이런 존재일 거야 하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뭐 바르게 알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 그럼 성경만 알면 되겠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을 안 마시고 물을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물은 수소와 산소로 결합되어 있고 추우면 물이 얼음으로 되고 밑에서 가열을 시키면 물이 전발돼서 기체가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물을 안 마셔보고도 설명을 다 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래서 모르겠다. 가서 물을 직접 마셔봐. 물을 마셔보니까 아, 물이 시원하네. 야, 물은 우리 목이 마를 때 우리 사람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네. 이게 물이구나. 그 이 두 사람이 물에 대해서 아는 관점이 다르죠. 한 사람은 물을 안 마셔보고도 물을 설명을 해. 근데 한 사람은 물을 마셔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물을 마셔본 사람, 물을 안 마시고도 물을 아는 것, 물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물을 안 마셔봤어. 다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에 대해 아는 지식과 물을 먹어보고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 이 성경을 철저하게 파헤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 그냥 물만 멀리서 보고 그 물이, 물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 상식적인 지식만, 합리적인 지식, 논리적인 변정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도 성경만 집에서 읽어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돼요. 근데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무늬만 신자인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본 거야. 물을 안 마셔보고 물 근처만 뱅뱅뱅뱅 돌면서 물에 대해서 지식만 가득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물을 마셔봐.
물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하나님은 없어. 직장에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항상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양보를 못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컵에 물을 안 마셔본 거야. 물 주위만 뺑글뺑글 돈 거지. 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구원받았다고 그래.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요. 구원 근처만 뺑글뺑글 도는 거야. 그냥.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예를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라고 합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랍니다.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걸로 설명한 적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강력하게 다가와서 이 구절이 제가 이 구절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아라. 마치 입으로 먹어서 그 맛을 알듯이 그 물을 마셔서 그 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경험으로 알듯이 그렇게 여호와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맛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가 앞전 설교에서도 이 말씀 드렸죠. 구약에서 야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안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야다는 무슨 말이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 서로 아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잠도 같이 자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야다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야다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부부처럼 알아라 라는 거예요. 부부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그 맛을 보는 것처럼 진짜 알려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호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당 체험하듯이 또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막 하나님 봤다 그러고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지. 그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4절 정도밖에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 짧은 4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른발을 떼는지 왼발을 떼는지 나보다 앞서가는지 내 뒤에 오는지 옆에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4절 정도밖에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 짧은 4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른발을 떼는지 왼발을 떼는지 나보다 앞서 가는지 나 뒤에 오는지 옆에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면 이것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놀라운 자격을 하나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입양했다는 거예요. 입양. 자기 아들로, 양자로.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죄인으로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아까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야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도 똑같아요. 야다 하는 거예요. 야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머니의 반대말이었어. 뭐 이 정도만 아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손을 잡으면 우리 아버지 손은 따뜻해. 우리 아버지 마음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셔.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잖아요. 우리 자녀가 용돈이 부족할까? 우리 자녀가 옷은 뭘 입고 다닐까? 우리 자녀가 지금 밥은 안 굶고 있나? 늘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기 들고 문자 보내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챙겨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25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 아닙니까?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쓰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6절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가 저기 마트 가서 뭐 음료수 사 먹고 그래요? 공중의 새가 옷을 어디 백화점 가서 사 입습니까? 공중의 새는 누가 옷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공중의 새가 뭐 먹고 사는 걱정합니까? 공중의 새가 참깨 심어가지고 막 참깨 틀러 다니고 그래요? 개발하러 다니고 미역 양식하고 그럽니까? 예? 산에 있는 고라니들 보세요, 여러분. 걔들이 먹고 사는 걱정해요? 안 합니다. 고라니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고라니에서는 다 회사예요, 그러면은? 사실 고라니 어디야? 고라니 사람은 우리가 못 살기 세상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뭐한테 있는 고라니입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고라니처럼 잘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니,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 누가 먹이고 입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 자주 출몰하는 고라니를 예를 든 건데, 새나 고라니나, 뭐 호랑이나, 곰이나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도 잘 살고, 고라니도 잘 살아요. 누가 그들을 기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니들이 저 새보다 못하니? 니들이 저 고라니보다 못하니? 새도 먹이고 고라니도 먹이고 참돔도 먹이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굶기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이고 입힌다는 걸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배. 여러분, 여기 저 메가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들어. 지렁이나 주면 먹을까 봐.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도 들어주십니다. 28절과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저기 길에 핀 들꽃을 예를 들었어요. 백합화가 여러분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을 누가 그렇게 입히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꽃, 이 옷이 솔로몬 알죠? 솔로몬?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왕의 옷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안 하겠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결론이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 안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저 들에 있는 저 길가에 저 조그마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입히시겠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들.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경 안에서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만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한숨 쉰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조금 알아도 가뭄이라고 난리가 나죠.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와도 치료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코로나를 만약에 정복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안 올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컵에 있는 물을 아직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주변만 뱅글뱅글 도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원리가 자기 마음속에 칵해.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자기의 원리로 바꿔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저 멀리서 물컵만 보고 그 물컵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 직접 달려가서 그 물컵에 물을 마시려고 생각을 안 해. 왜? 마셔봤자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하찮은 새 들풀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굶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채워줄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어떤 것도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이 바로 은혜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의지.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형제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 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늘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물을 멀리서 보지 말고 가서 마셔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샘물이 되시고 은혜의 강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으로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고 했듯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